권순우 기자와 함께 예. 또 논란의 월요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예.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기울어진 운동장. 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카카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 제가 카카오뱅크 얘기할 때 예. 이제 금융 플랫폼이 돼서 제조하고 판매가 분리가 되고 판매 부분에 어떤 금융 플랫폼의 역할이 강해지면은 제조를 하는 금융사들이 굉장히 강하게 종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드렸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되게 어렵게 생각했던 거는 과연 금융이라는 게 판매하기가 그렇게 편리하다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멤버분들이 아니 뭐 소비자들 편리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그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금융 상품은 무조건 판매를 편리하게 그걸 이용할 수 있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뭐 보통 신용등급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은행 가서 받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업 가서 받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부업에 진짜 돈 많이 되는 고객들은 그 신용등급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은밀하게 돈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강남에서 밤에 술을 먹는데 이게 불법인 업소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그 강원랜드에서 뭐 돈을 쓴다거나 그럴 때 돈을 정말 편리하게 잘 주는 데가 대부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심사하고 뭐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넣으면 바로 나오는 그게 이제 편리하게 그 돈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같은 경우도 너무 편리하게 해주게 되면은 아 이게 돈을 너무 사람들이 쉽게 쓰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금융이 과연 편리하다는 것이 과연 좋은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면은 그 카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카드 모집인이라는 사람,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개해주고 중개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일사일 전속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카드에 한 사람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 한 개만 할 수 있어요. 일사일 아, 전속으로 예.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니, 뭐, 좋은 카드, 이 카드도 있고, 저 카드도 있고, 저 카드도 있으면은, 네. 어, 내 입장에서는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왜 안 되게 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 그 카드 사태라는 거를 2003년에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를 너무 많이 발급해주는 거,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많이 발급해주는 거, 그때야 뭐 진짜 길 지나가면은 거기 파라솔로 그렇게 해줬었으니까. 그렇죠. 네, 대단했죠. 캠퍼스마다 있었고. 대학생들한테. 그게 과연 네.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도 대출 중개를 할 때 저축은행 141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사람이 진짜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대출을 소개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 대출 중에 자기한테 수수료 제일 많이 주는 거를 또 추천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41 전속을 해 놓는 건데 141 전속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 중개인이면 한 곳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한 군데 것만 파는 거예요. 한 개 회사 14. 네. 네. 근데 이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여러 개를 보여주면서 하나를 이렇게 고르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일사일 전속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하나 나한테 여러 개 중에 내가 고를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 개 중에 좋은 거 골라주면 나는 편한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동 충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거는 뭘 한 거냐면은 그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예로 들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이렇게 촉발이 되긴 했지만 네. 그동안 이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무슨 차별을 두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좀 있었었고 결국 이번에 뭐 그 중개업자가 된다면 그러니까 니네가 그냥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들의 그 단골 레파토리잖아요. 무슨 사고만 터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 광고만 했다. 네. 그러니까 그 뭐 우버 같은 경우도 기사하고 승객을 만나게 해주는 그냥 뭐 광고만 해준 거지. 뭐 나 여기 있어요라고 광고만 해준 거지. 뭐 내가 한 게 뭐 있냐. 이 사람은 내 노동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나갔고. 뭐 계속 그런 것들을 또 이번에 금융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오프라인 금융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규제에 대해서 규제를 다 받아왔었고 온라인에 대해서는 이거를 좀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렇게 약간 무기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온라인 오가인 건데 애매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중개를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광고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판매를 하는 사람이 따로 그렇죠, 있는 게 그렇죠. 그냥 명확하게 구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ETF 같은 거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 뭐 하면은 이걸 보고서 우리가 뭐 펀드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펀드를 바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잖아요. 근데 그 포터 그 저기 그 플랫폼에서 그거 이렇게 펀드 해놓고서 이걸 누르면 내가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광고인지 판매인지 중개인지 여기가 이게 겹쳐버린다는 거예요. 판매와 중개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판매는 판매를 직접 하는 사람인 거고 네. 중개는 거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이다 그러면은 저축은행은 제조하고 판매는 일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대출을 판매하는 건 맞는데 대출 그 모집인이 그거를 중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그럼 대출 모집인은 그냥 왜 쓰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가장 극단적으로 제가 그 대부업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대부업자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대출 중개업을 하면 이게 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대출 중개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7%다. 그러면 금리가 4%인데 중개 수수료가 7%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그 금융회사에 찾아가서 그 대부업자를 찾아가서 대출을 받으면 4%예요? 4%만 받을 수 있는 거를 네. 중개업자를 끼고 간다는 이유로 중개 수수료가 7%예요. 그럼 11%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계속적으로 대보다 배꼽이 더 크네. 네. 그거 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닌데 네. 그러니까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금융당국 출입할 때 그 숫자를 이렇게 봤을 때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다 뭐 연체율 끼고 뭐 하면 훨씬 더 네, 네, 네. 높아지긴 하는데. 그리고 아니 도대체 중개업자를 왜 쓰는 거냐. 아니 네가 광고해가지고 직접 오면은 너도 수수료 이렇게 안 줘도 되고 중개업자 안 줘도 되고. 네. 근데 뭐 소비자들도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아니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중개업자를 끼고 가서 나 중개업자랑 거래를 안 해. 그리고 몰래 찾아가. 그래서 나 직접 거래하시죠. 이런 중개 수수료 아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 대부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영업을 그렇게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돈이 들어요.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한 20억을 가지고 내가 대부업을 한다. 네. 그럼 20억이 대출 다 나고 나면은 영업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딱 20억만큼만 대출하고 나면 나는 이제 영업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업 조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네. 아무리 그 영업 비용이 비싸더라도 아웃소싱을 해서 그때 필요할 때만 그걸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의 수수료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서 좀 그 지금 이번에 왜 갑자기 여기를 치냐 플랫폼을 왜 치냐 왜 지금 카카오페이 지금 상장하려고 그러고서 한참 좋은데 네. 여기도 왜 치냐 막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이 좀 있는 게 있을 거고 9월 뭐 20며칠 되면 바로 시행되니까 야 2주 앞두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어딨냐 이거에 대한 반발도 되게 많은데 바로 시행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전에 네.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줬어요. 아, 계도 기간. 그러니까 계도 기간이 이번에 끝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그 발표를 해요. 이거는 니네는 지금 광고가 아니고 중개니까 지금 아. 너네 이거 다 등록해. 등록 안 하면 이거 할 수 없어.라고 하니까 지금 아, 얼마 안 남았네. 예, 그게 이제 주가 그래갖고 이제 주가가 다 폭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6개월 전에 계도를 줬기 때문에 업체들은 좀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그거보다 그걸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사례가 P2P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P2P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올해 초에 P2P 업체 중에 좀 큰 데였어요. 큰 데 한 6개 정도가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영업정지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그러니까 결론은 금융위원회에서 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자기네들이 보기에 이건 영업정지에 해당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갔다. 라고 금융위로 올리는 거죠. 금융위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1차 판단을 해서 넘긴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었냐면은 P2P 대출은 대부업체가 따로 있고 네. 위에 그걸 중개해주는 플랫폼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P2P 대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는 플랫폼 업체 따로고 대부업체는 따로다. 그러니까 대부업체 금리를 아. 따로 받고 플랫폼 수수료는 따로 받는다. 수수료 포함한 거를 최고 이자로 보면 안 된다. 예, 이 얘기구나. 그러니까 P2P는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플랫폼이니까 플랫폼 수수료 따로 받는 거고 여기는 대부업체니까 대부업체 금리 따로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해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를 넘어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뭐 따로 하는 게 붙이는 게요? 붙이는 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개업에 대해 사례를 드렸잖아요. 대출에 대해서. 아니 소비자가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예. 그러니까 대출 중개업자한테 7%를 주더라도 금리에 얹어서 11%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그거를 금리에 엎는 한이 있어도 소비자가 받았을 때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굉장히 네. 크게 논란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일들이 거기서 중첩이 됐냐면은 여기가 만약에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은 3년간 온라인 투자중개업자 등록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투자중개업자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조금 복잡하니까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온라인 투자 중개업자라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요? 투자 중개? 네, 온라인 투자 중개. 네. 그러니까 P2P 대출은 이전에는 네. 대부업법을 그거로 했어요. 그냥 대부업인데 네. 온라인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전에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 투자 중개업자라는 거를 그냥 대부업으로 취급을 했어요. 네. 온라인 대금업이래. 그냥 대부업자입니다. 대부업자. 대부업자인데 좀 특이한 대부업자. 근데 사실 그것도 뭐 크게 틀리진 않은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약간 문제가 좀 되다 보니까 작년에 법을 만들어서 올해 8월까지 다 등록을 하라 그랬어요.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했던 몇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 안 하면 없앤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P2P 대출 등록 안 하면 뭐 없앤다.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중첩이 돼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중에 하나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만약에 얘네가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제일 큰 데들이에요. 이번에 그 영업정지를 받게 될 뻔한 데가. 근데 걔네들이 그걸 등록,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3년 동안 온라인 투자 중개를 못 하게 되고, 그러면 걔네들은 퇴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딱 이상하게 얽혔어요. 근데 거기서 그 대출 잔액이 무려 1,800억 원에 달해요. 그러면은 이 1,800억 원을 지금 투자를 한 사람들의 돈이 그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리게 됐네. 예. 그러면서 이제 추심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한 1,000억 정도가 토스나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 그 중개 플랫폼 중개업자들 통해서? 예, 예. 그때까지는 자기들은 중개업자라고 얘기 안 하죠. 네네. 광고업자라 그러죠. 근데 어쨌든 소비자들은 내가 지금 카카오페이 토스에 보니까 여기에 뭐 하는 게 있고 내 지갑으로 또 관리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샀는데 이게 갑자기 영업정지가 돼가지고 8월달이면 아예 없어질 수 있다라는 일이 터지면서 그러면 토스나 카카오페이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 나는 이것 때문에 샀는데?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겠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때 뭐, 이제 뭐 그때 이것도 완전히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28개 업체가 등록을 하고 12개는 심사 중이고 34개는 폐업하고 대법 전환하고 뭐 미신고는 어떻게 하고 이거를 영업정지를 시키네 만에 금리를 영내 만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제 거기서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니네 지금 이 P2P 대출을 광고를 한 게 아니고 투자를 모집한 거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그 투자 온라인 금융 투자 업자로 등록을 해라. 그러니까 이미 금융 소비자 보호법 이전에 이 P2P 대출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올려놓는 게 광고가 아니고 이거는 니네가 실질적으로 모집을 한 행위다. 설사 얘네가 직접 그 만드는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니네가 이걸 사실 모집 사실상 모집을 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을 해라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법 이전에 이게 한번 거치고 간 사건이에요. 근데 혹시나 약간 뭐 시간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금융 플랫폼 입장에서 이거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고요. 이 규제 같은 게? 예. 왜?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업인데 금융업이 아닌 광고로서의 영역이 계속 있었다고. 그럼 이게 근데 이게 처음으로 온라인 이게 그 온라인으로 금융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허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카카오페이가 하고 있는 거 중에 이번에 그 전에 카카오페이가 그 얘기했어요. 이제 야 니네 지금 보험 가지고 이렇게 쭉 세워가지고 골라주는 거 있거든요. 네네. 여러 가지 보험 중에 비교해주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카오페이가 우리는 자회사의 보험 판매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라이센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보도자료를 내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금융위원회 가서 간담회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가서 그 물건을 다 내려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그거에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걸 쭉 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는 자회사로 보험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보험을 판매해도 돼. 카카오페이가 그렇게 주장했지만 네. 금융위원회에서는 그건 자회사고 너네가 보험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가 없지 않냐. 근데 그거는 이제 광고라고 주장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광고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보험 판매는 이쪽에서 하니까 난 라이센스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게 카카오페이가 접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카카오페이 이 사건이 되게 웃긴 게 야 그러면은 카카오페이가 보험 판매를 할 수 있는 그 GA 라이센스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사업자예요. 전자금융사업자는 보험 대리점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법이 그래요. 아, 복잡하네.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보험을 팔려면은 자기네들은 자기네가 보험 판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회사를 통해서 그걸 받았고 그래서 그걸 판매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야 너는 보험 대리점 라이센스가 없잖아.
그러니까 넌 팔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전자금융사업자라 이걸 받을 수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여기는 못하는 겁니다. 사업을.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네? 이게 너무 이슈가 되고서 사람들이 봐도 아니 보험 팔던 애한테 보험 못 팔게 하고서 라이센스 안 준다 그러면 사업하지 말란 얘기냐라는 여론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줄 겁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도 보험 대리점 그러니까 전자금융 사업자가 보험 대리점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라면 아예 못할 건데 지금은 이게 너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거예요. 아까 141 등록해서 카드 모집이 같은 경우도 문제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법이 있어서 이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자금융이 하는 카카오페이는 못하니까 자회사 만들어서 그 자격을 얻었는데. 그렇죠. 네, 니네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으니까 자회사 아닌 그냥 카카오페이가 직접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죠. 열어준다 그랬어요. 아, 열어준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였으면 이런 이슈가 없었다면은 그냥 얘네가 아, 저희 보험 좀 팔게 라이센스 주세요 그러면 안 돼. 법적으로 안 돼. 그냥 뭐 법 바뀔 때까지 기다려. 아니면 하지 마. 막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확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걸 정비하는 과정에서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를 생각보다 수월하게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신 전문 금융업에 따라서 카드 모집인이 한 개 카드사만 중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지금 아니 우리가 지금 카드 여러 개 놓고서 사람들한테 여러 개 광고하고 있는데 이걸 니네가 중개라고 하고 모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못 하지 않냐? 네. 그럼 이거를 그럼 일사 전속 이거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지금은 그 카카오 자회사로 있는 거는 일사 전속이에요? 거기엔 보험 대리점. 아 보험은 아니고 또 카드는 일사전속으로. 네, 카드 일사전속. 아 그것도 좀 불합리하네. 그러면 보험은 여기저기 다 팔아도 되고 카드는 하나만 팔아라. 그러니까 카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카드 모집인에 대해서.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과거에는 모집인이라는 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KB 카드를 파는 사람이에요. 모집인이. 그러니까 카드 거의 사실상 직원처럼 움직였다고요. KB카드의 직원. 근데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깔아버리니까 온라인 플랫폼이 되게 여러 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그럼 이거를 이것도 과거였으면 안 풀어줬을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예.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기존의 금융사들이 그 상황을 그냥 좋게 넘기진 않을 것 같아서 예. 당연히 너무 이건 우리한테 불공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그거죠. 예를 들면 예. 유리 이렇게 변신 로봇처럼 해왔다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불리할 것 같으면 우리 광고예요. 근데 이쪽에는 그 좋을 때는 그냥 이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드사다든지 그러니까 야 우리가 실제로 다 팔아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제 감독 기간에는 예를 들면 아, 우리 광고한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카드회사 가서는 니들이 한 게 뭐 있어? 우리가 다 팔았잖아. 그러니까 수수료 더 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변신 넣어처럼 하고 있는데. 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얘기가 나와요. 나와? 아니. 아, 되게 잘 짚어주신 네. 얘기인 것 같다는 얘기가. 우리 얘기하지 그러니까 마. 니네가 여기다가 뭐를 네. 이렇게 올릴 때, 네. 뭐 광고라고 해서 올리는 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니네가 네. 뭐 거래 조건이나 판매 방식이냐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카드사에 가서는 우리가 이거 다 해주지 않았냐라고 하는 게 진짜 이건 이렇게 팔아야 되고 이건 이런 조건으로 해야 되고 계약 체결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니네가 그거 카드사 가서 다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이게 단순 광고냐. 이 얘기가 금융당국에서 했던 얘기예요. 아, 그게 이번에 그 규제에 뭐 좀 근거 같은 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광고라고 볼 수 없다. 네네네. 이건 최소한 중개행위 더하면 판매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권 기자님께 궁금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터져요. 예. 그래서 해. 그러면 등록하라는 거잖아요. 예, 예. 판매업자로서. 예, 예.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책임이 있다. 그렇죠. 그 책임이라는 건 이제 코스트잖아요. 예. 금융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들어와도 책임이 있는 금융업자가 된다는 건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고 네. 그 규제라는 걸 다른 얘기를 하면 코스트이기 때문에 네. 그 회사의 성장성에 굉장히 침해를 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은 양쪽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관점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네. 거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책이었어요.
기존 거는 네, 온라인하고 네, 오프라인이 어차피. 어중간하게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지금 만약에 얘네가 이런 일이 없이 지나갔었다 그러면은 규정이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펀드 막 추천하고 그러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펀드 추천하는 거에서 야 니네 이거 펀드 추천 중개니까 광고 아니니까 등록해 라고 얘기했을 때 자본시장법상 투자 권유 대행인은 대행인이에요. 사람이에요. 투자 권유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으로 사람한테만 되는데 어, 저희는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람이 아니라 법인인데요. 그럼 너네 못하는 거야. 이게 원래인데 이거 야 우리는 그래갖고 그럼 펀드 이거 광고 해가지고 하는데 등록하라 그러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알아서 바꿔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그 규정 개정을 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런 거 없는 애들이 못 들어와요.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금융 플랫폼이 그 규제 체제 안에서 굉장히 공고한 벽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체적인 어떤 사람이 늘어나는 플랫폼으로서의 가치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은데 이제 어설프게 스타트업들이 그냥 거기 어설프게 진입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금융 규제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 규제도 있고 자본금 규제도 있고 이게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진입 장벽을 갖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규제 안에서. 네. 근데 여기서 저런 건 있어요. 그럼 아니 왜 자꾸 안 들어올라 그러냐. 책임의 문제인데 금융에서의 책임은 되게 이건 조금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게 한데 터지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펀드를 불완전 판매로 샀는데 수익이 50%가 났어요. 그 문제 안 되지. 그럼 항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사실상 거의 완전 판매에 가깝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50% 났다. 그러면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라도 이걸 걸어서 뭔가 네. 보상을 바랄 거고 그런 일들이 금융업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건데 그러면은 그럼 지금 카카오페이가 자기의 자신의 신뢰도로 위해서 다양한 물건을 팔아놓고서 그럼 여기서 그럼 나중에 물건 사고 생기고 나면 아,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데요 해서 빠져나가는 게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했을 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의 역할에 적합한가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들이 바라는 거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기대하는 금융 판매업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서 이게 또 금융업은 나름의 그 규제 자체가 해자가 돼서 오히려 그걸 좀 더 공고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그렇게 해서 회자를 이뤄가지고 그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야말로 금융업이 되기 때문에 금융업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시중은행도 금융업인데 시중은행에서 뭐 분기에 1조 이익 났다 그랬을 때 주가가 올라요? 안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야 이거 옥죄겠는데 대출 창구지도 하겠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업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자꾸 쉐이핑이 될 때마다 예. 조금 확장성 없는 쪽으로 가네. 왜? 레귤레이터가 계속 들여다보는 데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플랫폼으로서 아 이건 혁신기업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한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가 그 안에 있었는데 예, 예. 그게 해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둑으로 치면 외통으로 들어가는 거지. 네? 사업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 몰라도. 그냥 그렇게 해서 너희는 규모 작은 KB은행 해봐 그래. 너 규모 작은 KB금융주주 해 그럼 카드도 하고 다 해봐. 예, 예, 예. 그게 해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카카오뱅크 할 때 말씀드렸던 얘기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게 과연 사람들한테 좋은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플랫폼의 가능성은 정말 무한해요. 거의 모든 회사들이 금융 플랫폼의 판매를 다 뺏기고 나면은 진짜 지금 금융업의 거의 모든 부가가치를 다 가져갈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 플랫폼의 무한한 가치고 실제로 금융혁신 소비자가 편리해지는 그런 방향이 맞는데 그거를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 가능성의 구조는 제가 그때 이전 방송에 설명드렸던 이런 구조로 해서 얘가 다 먹을 수도 있다. 네. 근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라는 그거에 그 반대쪽에는 규제 리스크가 분명히 등장할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규제 리스크가 등장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아, 그럼 카카오페이가 그럼 보험도 못 팔고 펀드도 못 팔고 뭐 아무것도 못 팔고 대출도 못 팔고 아무것도 못 파는 거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걔가 한 발 더 나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전이었으면 아예 안 될 거를 라이센스를 주는 방식으로 그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줄 거다. 그리고 이거는 해자가 될 거다. 물론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융 플랫폼이 무한 확장하는 거, 금융 상품이 거의 일반 공산품 판매되듯이 그렇게 판매되는 그런 시나리오는 안 된다는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그러면 제 논리에 따르면 이거는 잠깐 일시적으로 그런 거고 라이센스 다시 바꾸나면은 다시 정상적인 영업을 하게 될 거고 네. 그 영업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만 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은 나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그 뉴스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뉴스 플로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이제 9월이면 국정감사를 합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그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세게 걸어놨어요. 그러면 악재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아, 그러겠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까 그 금융업 비즈니스 하는 부분은 중간에 뭐 인허가 받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수월한 방향으로 진행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한 듯하지만 사실 영업을 못하게 한 건 아니거든요. 이걸 하게끔 해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 중간에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왜 지금 나왔는지도 좀 이해가 되네. 왜냐하면 국정감사 당연히 할 거니까 약간 금융당국에서 선제적으로 이 조치를 해놓고 이 쿠션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의 지적받기에 앞서서 빨리 뭔가를 해놔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국감에서 지적을 받으면. 왜 하필 지금이지 그랬거든 제가.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왜 중국에서 자꾸 저렇게 계속 연일 때리는데 그 한복판에다 또 이런 조치를 했을까 그랬는데 국감이 있었네. 네. 내가 역시. 짧아.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그러면 카카오를 직접 타겟하는 거, 네이버를 네. 직접 타겟하는 것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금융위원회 조치는 사실 저는 빙산의 일각.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잘 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회색지대에 있던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다른 등한들은 진입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경쟁, 그러니까 압도적인 해자를 갖게 되는, 물론 성장성은 일부 버려지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금 뭐라고 있냐면은 네. 플랫폼 대 플랫폼, 플랫폼 대 입점업체, 플랫폼 대 소비자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는 방안이 복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게 명시적으로 나왔어요? 예. 예. 그 내용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네. 플랫폼과 업체 간의 관계를 일단 지금은 플랫폼 입장에서는 우리는 광고다. 그냥 오픈마켓이다. 여기다 네가 올려가지고 그냥 장사를 하게 해주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갑을 관계로 규정을 해서 계약서를 쓰게 만들었어요. 만들 거예요. 그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입점업체가 일단 거기 가서 현재는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가 계약서를 쓰게 된다는 거는 네. 우리가 그 정프로님도 방송 많이 해보셔서 방송업계가 네. 계약서 진짜 안 쓰잖아요. 네. 근데 계약서를 쓴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그 불공정 거래 부분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뭐 네, 계약 네. 기간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시청률 떨어져서 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나오지 마. 그러면 못 나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차피 6개월 하고서 하는 것만으로도 계약서를 쓴다는 거에 압박이 생기는 게 있고 소비자고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일단 플랫폼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해서 구입을 했을 때 그 책임의 일부를 플랫폼에다가 지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네네네. 이거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맞춤형 광고가 나한테 왔을 때 이게 맞춤형 광고라는 걸 표시하도록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올릴 때 네. 내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네 그러면서 그냥 클릭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거를 네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너가 필요하다고 해서 준 광고야. 고지를 해준다고요? 예. 예. 그 광고마다? 예. 그러면 그래? 이전에는 내 취향인 게 있네라고 클릭을 하게 되는데 신기하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네라고 클릭하는 게 아니고 야 너에 맞춰서 준 거예요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기분 안 좀 안 좋지. 그럼 좀 찝찝한 게 있잖아요. 찝찝하지.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상품을 내가 검색을 했는데 그 결과가 숫자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왜 그 순서대로 나왔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맨 위에는 알고 그 지금까지 그냥 제일 뭐 추천 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제일 위에는 네이버 광고였고 제일 돈 많이 내고 하는 거다 이런 것에 그걸 대해서 알려준다고요? 순위를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힘들겠네. 힘들겠는데. 그리고 이제 플랫폼 대 플랫폼 지금 염이사님 오셨으니까 플랫폼 대 플랫폼은 그러니까
플랫폼 대 플랫폼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플랫폼을 그 이용우 의원님 그 카카오뱅크 설립했던 네. 민주당 국 이용우 의원이 이번에 책을 하나 썼는데 네. 거기에 자기가 플랫폼 업자로서 아니면 카카오뱅크를 설립하면서 느꼈던 얘기들을 좀 썼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업자로서 쓴 얘기는 뭐가 있었냐면은 플랫폼은 시장이랑 똑같다. 거기에 이용우 의원이 한번 모셔야 되겠다. 시장에 깡패들이 있을 때 상인들이 왜 거기다 돈을 내냐. 이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 주는 측면이 있다. 근데 그 깡패가 제일 목 좋은 곳에 자기 거 장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그 자기 거에다 일감 몰아주게 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있을 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자기 상품, 자사 상품, PB 상품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노출시키고 제일 먼저 모든 일감이 그쪽으로 쏠리게 하고 제일 사람들 관심 많은 곳에 자기 걸 하는 것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책에다 쓰셨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플랫폼과 플랫폼의 경쟁 이슈에서는 공정거래법 내에서 하겠다고 하는 게 자사 우대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검색 알고리즘 중립성 준수 의무를 포함하는 부여하는 것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요. 공정위에서? 예. 아니면 국회에서? 공정위에서. 공정위에서. 예. 그럼 이제 네이버에서 쿠팡 물건 같은 거 차별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한번 걸렸던 거는 네이버에서 동영상 검색하면 네이버 동영상 먼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쳤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검색했을 때 자기 카테고리에 있는 걸 먼저 올려주는 거. 예를 들어 쇼핑을 한다 그러면 네이버 쇼핑 입점 업체를 먼저 올려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대를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감이 언제부터죠?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모르겠어요. 국감 내내 정무위나 이런 데서 계속 이런 얘기 나오겠네. 그지? 뭐.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뭐 꽃배달, 뭐 택시. 뭐 이것저것 있는데. 아 지금 꽃배달도 한다면서요. 안 하기로 하는 것 같아요. 안 하기로? 네, 네, 네. 아 택시는 근데 가겠죠. 택시는 이미 사이즈를 너무 키워서 네, 물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대신 상장은 근데, 좀 늦추는 것 같고. 근데 많아요. 미용실도 있고 뭐 이거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아, 카카오 미용실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구조를 하나 하나 또 뜯어 보면은 네. 좀 재밌어요. 아 그럴 만한 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은 그 진짜 광고 한번 안 해본 미용실이 좋은 거냐? 아니면 카카오한테 수수료를 내면서라도 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게 좋은 거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게 있고 제 다음 주에 한번 더 준비해볼게요. 그 네이버 머천트 시스템이라고 네이버 쇼핑 안에 들어오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이번에 베타 테스트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거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또 상공인 중소상공인들한테 또 되게 좋은 측면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도 그게 약간 진짜 극명한 이중성이 있더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 뭐 엄청 그래도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뜯어가. 이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나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아, 카카오에서 좋아졌죠. 근데, 아, 너무 갖고 가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임계점이 혜택을 보고 있다가 이게 올라가니까 이제 수수료 너무 떼가니까 예. 그 임계점이 최근인 것 같아. 얼마 전서부터 이렇게 여론이 네. 바뀌는 듯한 느낌. 아니, 근데 이제 그리고 택시, 거기 힘을 실어주는 국정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는 이제 과전 수수료는 당연히 이제 좀 낮춰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택시는 그래도 매칭을 좀 시켜주는 거냐. 그동안 막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다렸던 막 택시 언제 오나 이쪽에서는 기다리고 있고 저쪽에서는 손님 왜 없나 이러고 맨날 이렇게 허둥대고 돌아다니는 이 시간을 이제 줄여주는 전체적으로. 그것도요. 여기 나도 이제 네. 예를 음주를 했더니 아침에 그럼 차 놔두고 가면 아침에 하잖아. 네? 그럼 이제 방송 빨리 와야 되잖아. 네. 그러면 옵션이 쫙 나오는데 네. 무조건 제일 비싼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빨리 오죠. 아 그러니까 일단 타긴 타는데. 네. 네. 야 택시비가 더블 났네 이거. 뭐 그런 거 있죠. 그 택시 기사분한테도 뭐 일부 가겠지만 카카오로 많이 갈 거 아니야. 비싸면 비싸.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죠? 그거보다도 예를 들면 미용실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 미용실에 들어온다고 해서 미용실 전체 파이가 커진다거나 뭐 특별히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 플랫폼이 그 상공인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네. 많은 거를 줍니다. 많은 거를 해줘요. 네네. 근데 거기에 종속된다는 문제는 있어서 그 네이버 머천트 문제는 생각보다 좀 쿠팡 대 네이버 알겠습니다. 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저녁에 한번 다시 합시다. 아침 왜냐하면 이게 재료로서. 일주일은 너무 좀 저거 하니까 네? 아 다음 주 추석이죠. 그러니까 네, 저녁에 한번 주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요. 아 요거 저녁에 한번 다시 오세요. 예, 네, 한번 날짜 잡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